나는 나눔이야. 만나서 반가워. 짠. 오늘은 나도 교복을 입었는데 어때? 잘 어울려? 야, 막상 학교에 왔는데 너무 심심해. 할게 없어. 오늘은 뭐 하지? 설문조사? 그래? 설문조사 해보자. 9월 정기 설문지. 저작권 설문조사? 뭐지? MS 오피스를 사용 중이신가요? 당연하지. MS 오피스 사용 중이지. 사용 계약서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사용 계약서?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X. 어도비 포토샵을 사용 중이신가요? 당연하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셨나요? 아, 당연하지. 3번. 사용 이용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사용 이용권? 응? 나 그런 거 없는데. 어디 해설지를 볼까? 1번. 볼을 친 당신, 유행에 민감하시군요. 맞아, 나도 유행을 따라가지. 두 번째, X를 친 당신, 아주 호되게 혼나야 할 것 같군요. 내가 왜? 내가 왜 혼나야 돼? 1번, 볼을 친 당신, 굉장히 예술적인데요? 맞아, 내가 한 예술하지. 볼을 친 당신, 좋은 버전을 쓰시는군요. 맞아, 업그레이드 했는데. 3번, X를 친 당신, 당신을 체포합니다. 체포? 뭐야, 왜 갑자기 체포하는 거야? 최종 결과? 당신은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군요? 내가? 불법으로? 무슨 소리야? 다음 페이지로 확인하세요. 추천서? 내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종합반의 최종 사용자 계약 강의를 들으라고? 당신은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종합반의 최종 사용자 계약 분석 강의 듣고 해야 합니다. 그럼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평생교육원에서 만나요.